플레이 필요 없어. 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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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자, 오늘은 의지의 히어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썬나이트에 이어서 또 새로치가 된 우리 동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헬름즈였는데 요번 업데이트 통해 헬멧으로 바꿨네요? 이거 완전 그러면 뚝배기잖아? 그렇다면 이거는 썬나이트 뚝배기군요. 너의 이름은 앞으로 썬뚝이다. 굉장히 많은 뚝배기들이 있는데 이 펭귄 뚝배기도 많이 선호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무기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 완전 4개 다 원거리라서. 자, 일단은 헬멧들은 제쳐두고 지난번 업데이트 통해 새로 생긴 동료 요 레드 남작을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얘는 별이 150개나 들어가네. 이거 테스트도 해볼 수 있네. 그래, 이거 한번 시험해보고 사야지. 뭐 이 게임이 현질 유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요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개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썬뚜기와 그리고 레드 남작의 조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그래, 우리 이 썬뚜기의 힘은 우와! 야, 앞에서 그 폭탄을 떨궈 주네. 척척 뻥뻥뻥. 오호, 괜찮은데요? 초반에 무기 없을 때는 땅땅 발동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폭탄 진짜 많이 떨군이다. 야, 잠깐만, 이거 최강의 동료 각인가요? 일단 레드 남작, 엘프나 이런 애들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거의 현질을 해서 사야 되는 그런 동료인데 돈값 해야죠. 아무래도 제 손이 돈값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레드 남작 바로 질러봅시다. 지금 의지의 히어로에다가 제가 지금 거의 3일치 CP를 질러버렸습니다. 자, 가보자! 레드 남자! 자, 폭탄 떨어뜨려! 빵빵빵! 그래! 봐봐, 거의 얘가 알아서 폭탄으로 그냥 다 처리하는 기분인데? 잡잡잡잡잡. 새로운 동료로다가 요정님 꼭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오, 야, 점프맵이야, 이거? 아! 아! 업데이트 이후로 좀 맵이 조금 다채로워진 느낌이 듭니다. 원래는 되게 단조로웠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우, 썰어버려. 뻥뻥. 그래, 앞에서 처리 좀 해주라. 초창 2레벨. 오, 진짜 레드 남작이 열일해주네. 제가 혹시나 뭐 처리하기 애매한 적들은 폭탄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대로 빵 하고 날려버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오, 점프. 플레이를 3레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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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좋았어. 200. 짝짝짝짝짝짝짝짝.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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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호. 저 위에서 찌르는 애들을 얘가 레드 남작이 먼저 가서 폭탄 떨어뜨려주고 잡으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싸서. 수리검 3레벨. 플레이리 4레벨이야? 아, 뭐야, 왜! 허어! 야, 어이가 없네, 이거? 자, 그렇다면 스킬을 조금 배워볼까요? 프로즌 스타? 이게 뒤에 따라다니는 정령 스킬인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배워볼게요. 오, 뒤에 프로즌 스타까지. 나이스. 자, 프로즌 스타와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얼음 화살을 날리는 그런 정령이네요. 근데 이 조합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앞에서 먼저 레드 남작이 폭탄 떨어뜨려서 데미지 좀 입혀주고 뒤에서 이 프로즌 스타가 서포트 해주고 거의 뭐 완벽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이! 스킬을 못 맞네. 오케이! 프로즌 스타 두 마리! 지금 괜찮은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집중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오, 이거 두 개 날리는 건 또 느낌 다르네. 그렇지, 제가 못 잡은 적은 레드 남작이 마무리 지어주고요. 그래, 지금 내가 여기다 지금 얼마를 질렀는데. 아, 집중 안 하냐? 야! 아, 이거 조합에 너무 취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어요. 오! 우리 목표 요정님이에요, 요정님. 뻥, 뻥, 뻥. 와, 프로듀스 스타 개가지요, 이거. 자, 200점. 가자. 파파파파 스킬 써주고 바바바바 밀치면서 나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투창인데 투창이 지금 레벨이 제일 높은 상황이라 방금 위험했어요. 이 구간은 진짜 집중력만 잃지 않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오, 풀어줬다. 몸 마구마구 날리는 거 봐라. 어이. 나와. 와. 자, 300점 가자. 요정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 왔거든요. 아니 프로듀스 다 버그인가 저거? 갑자기 기부하가지고 바라라라 쏠 때가 있는데 대박 스킬이에요 진짜. 오케이 330점 가자. 여러분들 이거 프로듀스 다 굉장히 좋네요. 아 근데 지금 부활이 없다는 게 너무 불안하네요. 진짜 집중해서 간다. 찹찹찹찹찹찹찹찹. 플레이 필요 없어. 따발총이야 뭐요? 자 이래라 플레이스타. 이래라 1. 381. 다 왔다. 아 너무 열받아. 와 진짜 요정님 오늘도 못 구했네요. 400점 해평. 일단은 근데 레드 남자 굉장히 괜찮아요. 별이 150개라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웬만한 동료보다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요놈 때문에 처리한 몬스터가 꽤 있었습니다. 오케이 오늘 이렇게 해서 의지로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 누른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진짜 연습해와가지고 요정님도 구하고 마법사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